올해 지금 친절 문화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런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동밖에 자꾸 음식 강의를 해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인증이라든지 또 우리 서비스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매체를 해서 우리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왜 자꾸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사실 우리 수명 연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대별 하면 네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1800년대만 해도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아셉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멸균 뭘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병원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으면 30%가 애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조산소에 가면 더 사망률이 생존율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의사들이 가운이 더러운 게 더 자랑인 줄 알았고 의과대학에 시체 해부하던 손으로 그대로 애를 출산을 받았어요. 맨손으로. 그래서 폐혈증으로 거의 대부분 애들이 30% 이상 사망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마 120세까지도 가능하리라는 게 상당수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료혁명이 뭐였냐면 보건위생의 향상입니다. 보건위생.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지금 우리 이제 수술실도 우리 많이 와 있지만 우리가 오염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멸균된 상태로 한다는 개념이 제1차 보건혁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우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것도 균인 줄 몰랐었고 그 뒤에 뭐 콜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전염병 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건위생의 혁명에 있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MRI, CT 이런 초음파라든지 이런 겁니다. 내가 과대학에 졸업할 때면 MRI라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CT가 처음 나오니까 이게 뭔지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진단이 지금 현재 최첨단 진단학이 발달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깨 같은 데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 현재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진단을 못 내렸어요. 그 어깨 아프다 하면 거의 대부분 물리치료 시키고 진통소염제 주는 거였지 지금처럼 뭐 관절경 수술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 진단학의 발달이 두 번째 우리 인류의 인간 수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호르몬 혁명이라는 겁니다. 호르몬 혁명이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포유동물은 생식 기능이 없어지면 거의 대부분 사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포유동물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류가 호르몬이라는 걸 개발해서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을 투여해서 노화라든지 산화를 방지하고 남성이라든지 지금 호르몬 제제를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의료혁명입니다. 4차가 뭐냐면 이제 유전자공학이라는 겁니다. 유전자공학. 유전자공학이 뭡니까? 우리가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놈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그게 2014년도 10주년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인간 수명의 연장인데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 유전자 분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인류의 병은 없어질 거라는 전 인류의 공감대가 형성됐었고 그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신이 창조한 인간을 우리 인류가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의 의료혁명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분을 했죠. 모든 진료가 없을 줄 알았어요.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것은.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큰 질병 몇 개는 분석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적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적군이 오는 줄 알고 내 몸을 공격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예를 들어 류마티즘이라든지 류마티즘 관절은 검사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자기 살을 자기가 파고드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토피라든지 멀티플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많은 대사성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장내 미생물은 밖에 나오면 산소에서 견디기 못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장내 미생물이 사체를 유전자 분석을 해서 제2의 전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배설물에 20%는 우리 몸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나 그런 거고 80%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시체입니다. 배설물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우리 몸의 세포 수를 계산해 보니 100조가 넘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 세포의 10%, 우리 몸의 전체의 세포의 중에서 우리 인간 세포가 10%밖에 차지 안 해요. 90%는 뭡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숙주로서 우리 몸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몸의 90%는 외부인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 숫자로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우리 인체의 세포만 가지고 분석했던 걸로서는 치료나 새로운 질병, 21세기형 질병을 정복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최신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이 어떤 우리 인간의 기여를 하고 어떤 일을 할까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의료혁명의 제5차 의료혁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에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런 거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한 70%가 입 안에만 해도 우리 구강 내에 800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야 저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발치를 하고 나면 그 중에 일부에서는 갑자기 인공관절 안에서 고름이 이만큼 차서 와요. 화농성 관절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장내 세균이 이빨 뽑은 자리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서 몸의 약한 부분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내 한 70% 있다니까 그럼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황선미 강의하시는 유인균이라는 겁니다. 그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유산균이나 유인균을 먹어주자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100조나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기회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더 밖에서 집어넣는 양은 극소량밖에 안 되니 해보자는 것이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위산해서 우리가 오염된 걸 먹어도 위산이 다 세균하고 다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미생물이나 유인균을 먹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살아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장내까지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음식 중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자, 죽을 먹었다가 위에서 다 분해되고 없어지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들어보고 공부해보자 하는 게 제 겁니다. 제가 이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우리 저 황쌤을 통해서 이 부분에 가서 굉장히 그 어떤 업데이트한 그 이론을 갖고 계시고 많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가 환자 치유라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조금 뭐랍니까 좀 많이 가져왔는데 좀 빨리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 나중에 질문으로 제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세란입니다. 센텀병원에 자가 강의를 오면서 참 행복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균이란 걸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발효음식과 균 이런 걸 가지고 미생물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지면은 가족과 환자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저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황세란이고요. 오늘은 건강과 미생물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미 성공했습니까? 저는 매일 성공하고 있고 매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성공을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 성공 이전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상담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일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가게도 얻고 이제 좀 앉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내가 가진 재물과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들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할 때 성공이란 뭡니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센텀병원 병원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들려주게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안쓰러운 게 아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의 딜레마에 빠져봐야 되고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혼돈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라야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보인다는 거죠. 그걸 보신 분들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최초로 병원 음식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어두운데요. 제 컴퓨터는 되게 좋은데요. 여기가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병원 음식이 어딜 가봐도 비슷한 음식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 음식의 개혁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발효가 항상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던져보고 새로운 병원식, 그러니까 뭐 집밥처럼 오히려 집밥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앞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혁신을 준비하신 우리 그 병원장님이야 저기 이사님께 박수 한번 안 계시지만 크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덩달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포가 굶주린다는 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세포가 굶주린다. 세포도 우리처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세포는 먹습니다. 세포가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먹거리에 달려있고 그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즉 세포들은 숙주를 잘 만나야지만이 건강한 세포가 될 수 있고 지가 건강해야지만이 숙주에게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포들은 지금 아포토시스를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예정 자살을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포토시스가 일어났고 얘를 백혈구가 가서 이걸 처리하고 청소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아포토시스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많이 죽거나 세포들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은 빨리 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포들이 적게 오래, 그러니까 많이 분열을 안 하고 오래 사는 게 우리가 건강하고 앞으로 그걸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120살 이상도 가능하다. 징그러워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죽을 때 돼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조금 더 있다 죽고 싶다는 그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건강한 세포들도 때가 되면 다 죽는데 이 죽는 데에는 얼마나 사느냐? 자, 적혈구는 얼마나 삽니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혈구가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모른 척하고 계신다, 정말. 예. 네. 굉장히 무거우시군요. 자, 적혈구는 120일을 살죠, 그죠? 120일을 살면서 자기가 할 일, 지가 할 일을 충분히 하고 가는데 세포 수명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긴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질병은 세포가 굶주림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세포가 먹을 게 많고 먹는 것이 좋다면 절대 언니가 빨리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이 사람은 좀 많이 늙어 보인다 하고 이 사람은 젊어 보인다 뭐 그대로다 이게 다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가 촘촘하게 잘 서로 의지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어져 버리면은 예, 주름이 생기고 그게 곧 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세포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혈액입니다. 혈액이고 이 혈액은 필히 뭡니까? 모세혈관을 거쳐야 됩니다. 모세혈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 세포는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관처럼 집집마다 들어가는 수도관처럼 연결이 다 있는 되어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소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세포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죠. 요거는 이제 세 동맥 이거 이건 세 정맥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딱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 뭔가 끈 같은 게 달려 있죠. 여기에 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모세혈관 관략근입니다. 모세혈관 모든 모세혈관 동맥 쪽에는 관략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략근이 붙어 있으면서 불량 음식이 들어오면은 출입 금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은 이 관략근을 쪼아 가지고 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 나쁜 거를 먹지 않도록 합니다. 안도록 하는데 계속 나쁜 거를 먹게 되면은 그 관략근은 열어지지를 않아서 계속 이렇게 쪼여 있다가 결국은 그 주위 있는 세포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략근의 모세혈관 관략근을 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살이 쪄, 내가 변비에 걸렸어, 내가 설사를 잘해 이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열흘 전 아니면 15일 전부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살펴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쭉 뭘 먹을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질병은 찾아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세포들은 이렇게 혈관들은 다 연결이 돼서 끝까지 뚫고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음식물이나 이거에 의해서 막히지 않는가 살펴볼 일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혈관과 장내 프로젝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 시대의 음식 문화의 주류를 보면은 살아있는 식재료를 완전히 변형시킵니다. 변형시키거나 죽여서 우리 뱃속에 지나친 효소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굽고 찢고 볶고 완전히 거기다가 막 너무 이렇게 그 형태에 매달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을 원래의 성질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효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효소가 이미 다 죽어버려요. 효소는 40도가 넘어가면서 이게 60도가 되면 효소들은 전부 단백질 변이가 일어나서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고기를 구워서 내가 먹을 이제 내 쪽으로 흡수를 시키려면은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전부 다 꺼내서 그걸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나친 그 음식 쪽으로 소화효소를 다 쓰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주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왜 환자가 되었나를 보면은 음식에서 굉장히 빨리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이 일생 동안 소화작용으로 사용하는 효소가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건강치유와 질병치유에, 건강유지와 질병치유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만 그럴까?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지금 여기는 외과지만 내과에 이렇게 가보면 환자들이 먼저 항체 음식을 줘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치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식이라고 따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만들어내는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위의 기능이 어떻는가를 살펴보는데 위의 기능을 살펴가면서 좋은 음식을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모여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환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화식, 여러분들 화식이 좋습니까? 생식이 좋습니까? 나는 생식이 좋아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한 분밖에 손 안 드시네요. 그러면 나무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 한 분 빼고는 전부 화식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럼 생걸 어떻게 먹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밥이나 국이나 그냥 그 찌개 정도 이런 거는 꼭 뭡니까? 구워야 되겠죠. 고기도 구워야 되겠고. 근데 내가 김치라든지 또 이제 장아찌라든지 그리고 채소라든지 이런 각종 음식을 내가 즐겨 먹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2세지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음식 문화가 걱정입니다. 그 음식이 3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시집가기 전에 몸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몸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든 독소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이제 음식으로 빼내는 거죠. 관리를 하시고 난 뒤에 시집 가셔서 그리고 애를 낳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애를 낳을 수가 있고 그 애로 인해서 여러분들 괴로움에 안 빠지게 된다는 그런 거죠.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워 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고기도 구워 먹고 저는 어저께입니다. 저게 그 소간 있죠. 소간하고 천엽하고 소육회하고 잘 먹고 왔습니다. 엽제 짝지는 구워 먹고 있는데 저는 생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간을 딱 찍어 먹으면서 이제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참기름에 소금 딱 해서 찍어 먹죠. 딱 찍어 먹으면서 카탈라제라고 먹었습니다. 그게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앤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몸 화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생식이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내 몸에서 소화제를 그닥 가수분해 효소를 그닥 빼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거죠. 자, 여기는 조개구이 저도 가끔 가서 먹습니다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과일도 구워 먹습니다. 저 멀쩡한 과일을 구워 먹는데 좀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생선도 당연히 구워 먹어야 되겠죠. 안 구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생선도 발효를 시켜서 많이 먹습니다. 가자미 식혜 이런 거 아시죠? 지금 그리고 생선도 이렇게 젓갈을 만들어서 먹죠. 젓갈에 굉장히 유용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패 전혀 아닙니다. 잘 말하면 잘 되면 뭐 발효고 잘못되면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두부 드셔보셨나요? 지두부 말만 해도 전부 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거 한번 빠져들면은 지두부 꼭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발효라고 내게 맞으면 발효고 썩은 냄새 난다면은 부패가 되겠죠. 그렇죠? 자, 채소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나마 많이 먹지도 않은 걸 전부 다 구워서 먹는다는 거는 정말 내죽자 하는 거, 내가 내죽자 하고 내 몸에다 내가 총 쏘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나친 효소를 낭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퍼뜨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프시면 가끔씩 청크푸드를 드시죠. 이거 원래 청크푸드가 쓰레기 음식이란 뜻입니다. 쓰레기 음식이란 뜻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제 패스트푸드죠. 이 패스트푸드는 속성 음식이란 뜻이고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가 아주 부족한 식품입니다. 이거 매일 한 개씩 먹으면은 이거 뭐 그냥 수명 단축시키는 거의 지름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이죠. 치맥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맥을 유행시킨 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 문화의 하나의 변화이기도 하겠지만은 치맥은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될 음식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제 그 맥주나 맥주도 발효 음식이겠죠. 발효 음식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겠지만요. 그렇지만 맥주에 지금 그게 균이 살아 있지는 않습니다. 균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단무지가 있어요. 저 단무지가 조금 전에 뻥뻥 소리를 내면서 뚜껑이 뛰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안에서 균들이 활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단무지 몇 개만 드셔도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데 여기는 맥주, 시판되는 맥주는 다 죽었습니다. 왜? 살아있으면 뻥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다 미리 죽여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요즘은 뭐 효소를 닭에다가 묻혀가지고 튀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효소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우리들이 즐겨 먹는 라면 이런 것도 즐겨 먹으면은 위험하게 되겠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구름 과자입니다. 구름 과자가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예, 담배입니다. 이게 여기 귀신이 되는 거죠. 예, 구름 과자를 드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 폐한테 물어보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비의 메커니즘을 살펴볼까요? 자, 변비 때문에 이런 고생하시고 하시고 계신 분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요. 남녀노소 많습니다. 이거 음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그 생을 뭘 드신다고 하더라도 1940년대에 시금치 한 단하고 지금의 시금치 한 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1940년대에 우리가 시금치를 한 단 먹으려면 그만큼의 영양소를 차지하려면 지금 몇 단을 드셔야 되냐 하면은 대략 몇 단 먹으면 될까요? 비교를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대략. 제가 이래 말할 때는 말할 거다 생각이 들겠죠. 네, 대략 몇 단을 먹으면 될까요? 열 단요. 아, 예, 열 단. 저렇게 대답,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몇 단을 먹어야 되냐 하면 35단을 먹어야 됩니다. 작년에 33단 먹어야 되니까 올해는 35단을 먹어야 된다. 35단을 먹어야지만이 그때의 한 단 먹은 거하고 똑같은 영양소, 그만큼 땅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비의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한편으로는 요소가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또 그 큰 이유는 식습관과 이런 식습관이다, 운동 부족이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식습관과 미생물 분포도에 있습니다. 음식을 여러분들 내가 변이 잘 안 나와 할 때는 내가 뭘 먹고 있나를 살펴보라고 항상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숙제를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일주일 식단이 뭐였나 그걸 어떤 걸 먹으라 말아 제가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먹었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먹은 걸 다 기록해 오라고 합니다. 기록해 와가지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변비 이유 설사 이유 그리고 뭡니까 살찌는 이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스트레스가 요인을 제공하지만 청크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푸드 등의 속성식 섭취와 섬유질 부족으로 해서 연동운동이 안됩니다. 장에서 연동운동이 안되고 그게 저하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 안 먹는 게 뭐냐면 수분을 잘 안 먹습니다. 물을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수분 섭취 부족과 식이섬유를 원하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매우 지대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에는 미생물이 있긴 있는데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건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이 한 50대가 좀 돼가면은 갱년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 있다도 있고 관계 없다도 되겠지만은 갱년기를 겪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우리는 갱년기를 많이 겪고 있고 갱년기 때문에 갱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좀 뭡니까 이제 침울해지는 것도 많이 있죠. 갱년기는 혈관 내 정체되고 있는 어혈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은 주로 50세 전까지 생리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에 걸리면서 혈관 청소, 혈액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여체가 폐경기를 맞으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뭡니까? 이제 뭉친 어혈이 빠져나가는 것이 멈춰버려요. 멈추다 보니까 곳곳에 빠져나가지 못한 어혈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치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안 되냐면은 수승화강이, 그러니까 이거 차가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돈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된 것이 몸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런 게 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덥다가 춥고 아니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뭘 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심한데 이게 뭡니까? 그 과정인데 이건 답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가질 같이 상담을 해주면서 빨리빨리 없었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이보이 보약이 있습니다. 그 이보이 보약이 뭐냐 하면은 운동과 마음 관리가 있겠지만 이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한 개는 에스트로겐 활성 음식입니다. 에스트로겐 활성 음식은 거의 콩류에 다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분자 구조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어머니 여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머니나 주위에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그런 분 폐경기를 맡고 계시는 분 내지는 주위에 그런 분한테 꼭 이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극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콩류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뭘 먹냐 하면은 청국장을 드시면 된다. 청국장을 이제 청국장을 하루에서 이틀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걸 먹는데 그럼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유인균을 사용하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유인균이란 뜻은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익한 인체의 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데 그 유인균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 있으면 가까이서 구하면 되고요. 그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죠. 그걸 사용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은 금방 빨리 발효되고 여러분 낫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냄새, 낫도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좋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섭틀리신 나트라는 그 뭡니까 그 이렇게 혈전 용해제 있죠. 그 끈끈한 거 그거 있는데 유인균에는 그거 다 들어있어. 그거 이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를 즐겨 먹게 되고 어떤 분들은 나 콩 청국장이 냄새가 나서 싫어 이러면은 렌틸콩 있죠. 그걸 가지고 발효해서 드시도 얼마든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인체를 살펴보면 입구에서 출항까지 예, 미생물입니다. 완전 입안에서 끝까지 이제 내 몸은 미생물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게 그 우리가 몸이 그 세포가 60조개, 70조개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미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100조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야말로 10%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미생물이 분포를 하고 있고 입을 딱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생물 알고부터 뽀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메꿔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뭐 여기에 이게 손 잡는 것도 생각해보고 잡아야 될 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내게 좋은 거니까 내 거를 전해주는 게 좋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데까지 이건 뭐 위에도 있는 건데 우리 몸 전체는 곳곳에 모두 살갗도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생물에 이게 덮여 사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휴먼 이렇게 바이오 마이크로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살펴볼 거는 장내 플로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 플로라는 장내 미생물 세균층입니다. 이 꽃밭이죠. 꽃밭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가 여러분들 거는 잘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굳이 보려고 하시지 않아도 변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변 보셨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변을 딱 봤을 때 변이 탁 가라앉으면서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변입니다. 근데 그게 붕 떴거나 이러면은 물어나 말하고요. 변을 눕는데 토끼 떤 것이 오로로 오로로 겨우겨우 빠져나온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내 건강은 인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게 이 융털에 다 살펴보면 여기에 전부 다 융털 위에 여기 전부 다 미생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균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몸에 몸이 결정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 바이옴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게 미생
뭐 여러분도 옆에 짝지하고 이렇게 옆에 짝지 이렇게 몸 한번 쳐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시고 예 슬슬 한번 짝 손도 안 잡아보세요. 배기 싫습니까? 예 한번 잡아보세요. 아이고 예. 예, 잡아보시면서 이렇게 잡으면은 정감이 가기도 하고 저 남자분 선생님들은 잡기도 싫은가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있고 앉아 계시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야, 막 그냥 내 몸도 무거운데 니 걸 내가 왜 받아야 항상 주고받습니다. 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유익하게 인체에 작용하는 미생물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균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퍼뜨려져 있는 거 구름처럼 퍼뜨려져 있는 거 이게 유인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 뭐 백족에 있다는 거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전이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페스트 이야기를 했었죠. 저게 뭐 3분의 1을 죽였다 하는 거가 전부 공기 중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전혀 이렇게 없는데요.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균이 넘어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균이 왔다 그러면 네, 막 그냥 식기 바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 거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의학연구원에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뭡니까 그 장내 표피 이런 거 미생물을 관찰해 가지고 그 뭡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병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DNA 우리가 DNA 그 우리 DNA를 저 염색체를 뽑아서 DNA 유전자를 검사하려면은 그래도 조금 내려가지고 2,0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요거는 얼마 하냐면 10만 원 안쪽입니다. 지금 이게 보조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에는 16만 5천이었는데 좀 중간에 내렸어요. 12만 얼마로 내렸다가 또 최근에 1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항상 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오 공학으로 인해 가지고 몸 전체에 있는 미생물 구성을 갖다가 연구를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 선진국 뭐 어디에서 지금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언제 어떤 병이 걸릴 거라는 거 미생물을 뽑아 가지고 그 DNA를 찾아냈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 변 있죠. 인변 여러분들 1g에서 2g만 떠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보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쫙 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언제 무슨 병이 걸릴 거고 이게 다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조금 비용이 들겠지만 우선 미생물이 유해한 게 있느냐 유익한 게 있느냐 이런 것까지 찾아낸다는 그런 겁니다. 이미 다 되어가 있습니다. 자, 장내 세균을 살펴봤을 때 장에는 500여 종의 그 장내 세균이 10조 마리 이상의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1.5kg, 덩치가 크면 2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 전달 물질로 알려진 셀로토닌이 장내에서 95%가 만들어지고 뇌에서는 5% 내지 10%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비만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불면증, 우울증, 만성 변비, 그리고 암이라는 거죠. 근데 나하고 해당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시다면 장내 미생물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 관리 여러분들 동물원 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미생물 동물원 원장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좋은 미생물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장내 세균 구성으로 체형이 유추가 됩니다. 어떤 체형인가 유추가 되냐 하면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 연구에 의해 가지고 피실험자들의 장내 세균을 갖다가 이제 유추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박테로이데스라는 게 있습니다. 박테로이데스는 날씬균입니다. 날씬균인데 얘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요 조금 게을러 가지고 분해를 잘 안 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완벽하게 분해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날씬하게 만들고 날씬한 사람한테 보니까 이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보텔라라는 균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점액을 분해하는 게 들어가 있어. 얘네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날씬한 애들한테 많이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식물을 많이 먹고 있는 애들한테 있었고요. 그게 요런 균이 요 균입니다. 근데 이제 박토로이데스는요, 비타민 B2, 비타민 B5, 그리고 그 수소. 예, 박토로이데스가 많이 있으면 방귀를 끼도 냄새가 안 납니다. 수소 방귀입니다. 방귀를 붕 끼면 붕 하면서 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소 이렇게 사람을 띄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귀를 끼면 붕 날아가는 것 같고 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귀 끼는데 그 냄새가 난다 하면은 이게 뭐가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루미노코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루미노코커스 군은요, 분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분해를 합니다. 야무지게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뚱뚱이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내가 내 몸보다 나이와 몸무게에 비례해서 체지방이 많고 좀 살이 찌다 하면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 루미노코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노코커스를 좀 몰아낼 필요가 있어요. 몰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발효 음식이 굉장히 필수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날씬이 균과 뚱뚱이 균의 칼로리 차이가 있습니다. 비만 세균은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음식을 갖다가 더 많이 열량을 뽑아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하는데 비만 공식을 보니까 비만 세균은 2% 더 뽑아내더라는 거죠. 2% 더 뽑아내고 100칼로리당 102칼로리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칼로리만 뽑아내도 충분한데 102칼로리를 뽑아내면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2%를 계산해 보니까 40킬로칼로리가 돼요. 40킬로칼로리를 모으면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년에 2킬로가 됩니다. 1년에 2킬로 뺄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10년을 곱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 몇 킬로가 쪘을까요? 네, 20kg가 쪄 있습니다. 나는 50kg야 해서 날씬했는데 10년 뒤에는 20kg가 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당장은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되고요. 한국인이 지금 대장암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증가를 하고 있고 1984년부터 계속 가파르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가 되는데 그 1위 되는 게 우리가 음식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폐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대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는 그게 걸리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인은 최고 1등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있죠. 여기는 좀 작게 돼 있네요. 여기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장암 국가별 발병률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가 하고 하면 이게 거의 우리 음식 문화와 관계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섬유질이 많은 걸 먹었었어요. 그걸 먹었고 발효 음식을 먹었고 이런데 그게 전부 다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치도 금방 담아서 금방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효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치 안에 웨이실라 코리안시스라는 균인데 그에는 항암 물질을 냅니다. 근데 그게 발효가 되어 나오는데 발효가 안 됐으니까 나오지를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유인균 안에 넣었습니다. 최고 1등 대장균으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걔가 음식을 여러분들이 김치를 발효를 못해도 걔를 넣게 되면 걔가 들어가서 뭡니까? 그걸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효는 안 했지만은 그게 하루 정도 발효시켜서 딱 먹게 되면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걸 작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역적 특성으로 폐와 대장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채식 문화가 대장 건강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채식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육식 문화가 지금 발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유해균이 대장암 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요. 대장암과 장내세균과는 여러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유해한 장내세균은 여러 작용 기전에 의해서 대장암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독소입니다. 틱스. 그냥 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활성산소도 만들어내고 여기는 탈수소효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분해해버리는 애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그 질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암을 만들어낸 애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장암이 있는 환자들을 뽑아보니까 죄다 이런 게 있더라는 그런 거죠.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지금 미래의 대장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뭡니까? 항염제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까지도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병 주고 약 줍니다. 장내세균이. 그러니까 병을 주는 애들은 방금 얘들입니다. 병을 주는 애들은 얘들이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병 주는 애들이 여기서 보면 아미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미는 굉장히 심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귀를 뀌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거 언제 나오냐 하면 고기, 육고기 드시고 있죠. 그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당장 오늘 가시다가 육고기를 잔뜩 드시고 내일이나 예, 내일 저녁 전 변을 사보면서 그 변을 누워보시고 그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그게 아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해한 장내세균과 반대로 유익한 장내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애들은 장내세균을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는데 억제를 하는 몇 가지 기질 중에서 짧은 사슬의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는 지방산이 굉장히 사슬이 깁니다. 긴데 얘네들은 이렇게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대장암 세포 증식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균들이 들어가서 유해 장내 세균이 그거 대장암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억제시킨다는 그런 거죠. 유익한 균이. 그리고 발암 전구 물질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발암을 하는 그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내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암을 못하게 만드는 그 물질을 낸다는 거죠. 이게 또 유익한 균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항산화 물질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 라디칼, 과산화 수소 이런 거 제거하는 요소를 갖다가 또 끄집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장벽 효과, 장이 여기 장에 미생물들이 군집을 해 있어야 됩니다. 장에 다다다다 붙어 있어야 돼요. 장에 미생물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붙어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뭡니까 당뇨병까지 생긴다는 그런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분포도가 밀집도가 높아야지 그쪽으로 나쁜 균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내 유해한 미생물이 많을수록 좋은 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유인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균은 유익한 인체의 균이란 뜻이고요. 그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유산균 아시죠? 유산균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한 그런 여러 가지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이죠. 거기다가 유산균을 갖다가 섞어서 더 많은 유산균을 섞어가지고 유인균이라는 걸 탄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인균은 더 많은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미생물 가루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는 한 120여종이 복합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도 발효시키고 내 뭡니까? 먹을 음식도 발효시키는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런 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FDA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얘들 생일은 아직 두 살밖에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이미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언제나 누구나 먹어도 좋다라는 결과가 다 승인이 아니죠. 인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유익균하고 유인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유익균은 유해균의 반대가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유해한 게 없고 그냥 이제 우리 몸에 좀 이롭다는 뜻이고 유인균은 좋은 균들을 이게 내 몸에 있는 균들을 유익하게 끌어당기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플랫에다 대장균을 뽑았습니다. 유해균이죠. 유해균을 놨는데 지금 여기에 유인균입니다. 이 주위에 어떻습니까? 이 주위에 깨끗하게 됐죠. 지금 대장균이 전부 다 물러가고 있습니다.
물러가고 있고 여기에 팔레트에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 발효된 음식이나 유인균을 드시게 되면은 그런 저런 현상이 내 장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입냄새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아침에 방구를 꼈는데도 그 냄새가 나를 괴롭힌다. 하거나 얼굴에 뭐가 났다. 굉장히 피곤하다.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너무나 몸이 무겁다. 이거 전부 다 장내 미생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인균이 하는 일이 어떤가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코럼 센싱이라고 있는데 이 코럼 센싱은 뭐냐면은 미생물과 안에 대합니다. 네 여기 어디 있나 나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식구를 불러 모읍니다. 이 유인균이 막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은 그냥 지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같은 균종끼리 신호를 주는데 그게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을 이렇게 그걸 보내가지고 아 여기에 우리 식구 많이 있다 와라 하면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까지 다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고 거기 군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구를 누릅니다. 미생물간의 전쟁이 뭐냐 하면은 미생물은 총칼 들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냐 하면 식구를 늘리는 걸로 싸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난 완전히 죽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분포도가 아주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멀쩡하게 세 명에서 먹고 저는 저 혼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변비 뭐 이런 거 변비 치독한 변비 환자였으니까요. 변비하면 뭐 그냥 나 따로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하고 관계가 전혀 없게 된 게 저는 변비하는 걸 잘 아는 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미생물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속이 좀 깝깝해요. 그러면 미생물을 그 티스푼으로 다섯 스푼을 마시고 물 마셔버립니다. 무슨 그 우유가루 먹듯이 그래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500ml 한 잔 먹고 조금 있고 나중에 그 다음 한 몇 시간 지나면 뻥 하고 뚫려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시원해. 청소 싹 돼버려요. 그런 걸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경험해보면서. 그래서 배가 행복하니까 저는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마루타가 되어가지고 미생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다 좋아져 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내 몸을 많이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항상 우리 몸에는 10%의 유익한 균과 또 뭡니까 10%의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하면 중간자균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인균이 딱 들어가면은 이 중간 애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쪽으로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90%가 유익균이 돼버리고 유인균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속을 항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거죠. 저는 소고기, 콩, 666 이런 거 그리고 생선도 먹으면은 소화를 잘 못 시켰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저 수박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박 한 조각 먹으면 하루 종일 수박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좀 몸이 좀 저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워낙 제가 먹는 거에 신경 안 쓰고 왔다 갔다 바쁘다 보니까 솔직하게 돈 버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썼는데 이러다가는 돈 더 많이 못 벌고 죽겠다 싶어서 제가 완전히 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만나고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초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식초를 드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식초 종류를 살펴보면은 양적 식초 있고 그 다음에 합성 식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거는 거의 합성 식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적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천연 발효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식초는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빙초산, 석유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게 빙초산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음식점에 가면은 이거 안 쓰면은 뭡니까? 이거 수지가 안 맞다 해서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걸로 가지고 만들어서 펩톤, 인산, 칼륨, 마그네슘 등을 넣어가지고 달콤하고 약간 많이 새콤하고 맛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는 여러분들 내 몸을 한번 돌아보고 드셔야 된다는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아스테산이 있습니다. 아스테산
주정에다가 아세트산균을 넣어가지고 속성 발효한 거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면 굉장히 독한 거 있죠. 그게 되겠습니다. 아주 그것도 예, 그 원액을 먹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거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 혹시 나 저게 그거 이렇게 사과 식초 먹는다 이거 이런 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사과를 썰어가지고 양조식초에 푹 담궈가지고 우려내가지고 먹는 거. 이거는요 식초 사과 식초 아닙니다. 식초에 담근 사과 물이라고 식초라 할까요? 근데 이건 사과 식초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자 요걸 갖다가 예 요걸 보태가지고 사과에다가 사과를 갖다가 자연에서 발효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 유인균 발효식초는 사과에다가 요걸 균을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빼낸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인균을 넣느냐 하면은 지금 좋은 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년 발효식초 먹으려면 단지 들고 시골로 가야 됩니다. 첩첩 산정에 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는 왜 하냐면 균을 불러 모읍니다. 자 천지 있는 균들아 다 와라 이러면서 1년 동안 불러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한 두 달 만에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유인균 조금 있으면은 그 발효액을 드시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식초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맛보여드리는 거니까 맛보시면은 굉장히 황홀하실 겁니다. 유인균 발효식초의 효능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읽기도 너무 힘듭니다.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여러분 얼른 읽으세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 8종을 비롯해서 18종의 아미노산 및 비타민C와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혈관 청소의 귀재입니다. 식초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장암이나 그리고 무슨 각종 뭐 질병 이런 거는 염려 안 하십니다. 내가 식초를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를 먹으면 좋으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식초를 소주잔 한 컵으로 세 잔만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원액이거든요. 근데 그 원액을 세 잔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원액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소주잔 한 잔을 갖다가 500ml에 넣어가지고 물을 희석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소주잔 한 잔이면은 소주잔 한 잔이 몇 밀리리터입니까? 50ml입니까? 아 소주 싹 다 안 마십니까? 잘 모릅니까? 예예. 한 50ml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ml의 물에다가 50ml를 빼버리고 소주잔 하나를 넣어가지고 희석해가 드시고 거기다 꿀 조금만 넣어가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식초 음료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3병에서 4병만 마신다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들 예,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초의 효능이 아주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음식은 분해하는 공정을 미생물에게 전 처리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인체가 사용한 효소를 갖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발효 음식을 꼭 끼워서 드시라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세 끼를 드신다면 세 끼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반찬이 다섯 개 있으면 세 개는 발효 음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김치는 기본입니다. 김치는 기본으로 빼야 돼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나머지 이게 김치는 깍두기도 좋고 배추김치도 좋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막 장아찌가 한 두세 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젓갈도 하나쯤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뭐 계란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드시면 되는데 발효 음식이 하나도 없다. 김치마저도 발효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지금 아주 불량식품을 먹고 있구나. 불량식품이라 해서 꼭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을 한번 살펴볼 일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건 전부 다 나물마저도 저희는 균을 넣어가지고 짧은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거. 나물을 너무 삶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또 뭐 불량한 게 좀 차이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균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저희는 모든 음식에 이 유인균을 철철철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유인균과 이제 발효 유인균 발효 음식의 효능은 첫째는 음식